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고요. 7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뒹굴거리다가 네, 침대에서 나온 게 8시. 8시에 나와가지고 얘들아 학교 가야지 하고 이제 첫째 둘째 밥 먹이고 이제 첫째 둘째는 어제 만들었던 빼빼로를 들고 예, 학교를 8시 30분에 출발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씻고 준비해서 막내를 데리고 네, 막내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 오늘 점심 식사를 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밥 들고 하나 사서 들고 네, 지금 사무실에 잠깐 들어왔고 이제 촬영 잠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고 이제 코칭을 출발하려고 해요. 어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빼빼로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빼빼로가 부족하다느니 빼빼로를 더 만들어야겠다느니 뭐 나는 어제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었는데 뭐 오늘은 다른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그 친구 화낼까 봐 걱정이 된다느니 아우 딸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화안 내고 보내느라고 아 힘들었어요. 네 그래요. 저도 애새 키우는 게 이렇게 항상 복잡하고 힘들고 네 나의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이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느라 분주하고 그러다 갑자기 확 화가 나고 막 짜증을 막 내다가도 또 우리 애들 표정 보면 또 아, 엄마가 화내가지고 저러구나 걱정돼요. 자, 엄마들 오늘 제가 질문에 한두분 정도 대답을 해드릴 건데 제가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점은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네,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든 저게 좋든 그건 엄마의 선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분한테 또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엄마들 그 어떤 선택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직접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질문, 네. 10시간 전에 질문하신 분이에요. 지금이 9시 30분이니까. 네, 10시간 전에 질문하신 분인데, 저희 아가는 트름 후 목으로만 우액 연달아 3번 정도 하고, 입 밖으로는 토하지 않아요. 몸무게는 잘 늘고 있는데, 이것도 식도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볼 때, 아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그쵸? 그럼 이제 이게 구역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토하지는 않고 얘가 왜 자꾸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기들한테는 구역 반사라는 게 있어요. 구역 반사가 처음에는 혀 끝에 있다가 점점점 크면 안으로 들어가요. 엄마 아빠들 구역질하고 싶을 때막 뷔페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고 막 구역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토해버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괜히 많이 먹었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손을 우리가 손끝에 혀를 이렇게 단다고 해서 구역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구역 반사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혀저 안쪽에. 이 안쪽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혀 앞에 뭔가가 닿을 때 구역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젖병을 넣을 때나 뭐 공간접지를 넣어줄 때 아기가 갑자기 아, 닿기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엄마는 너 싫어하는구나 말해서 치워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구역 반사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고깍지를 입에 넣어줄 때도 입 천장 방향으로 넣어주고 젖병도 천장 방향으로 넣어주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반사가 한번 일어나면 여러 번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구역질할 때한 번만 하지 않거든요. 그게 한번 일어나면 일정 시간 한 적어도 한 2, 3분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토하고 싶고 구역질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역 반사가 일어난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식도염을 치료해야 되는 수준은 아기가 계속 이제 구토를 하거나 이제 개워내면서 몸무게가 살이 찌지 않는 경우. 몸무게가 찌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기는 단순한 구역 반사고, 그거는 정상적인 반사니까, 네, 혀 끝을 잘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트름한 이후에 아기들은 구역 반사가 좀몇번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트름을 하면서 혀 운동이 약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